안녕하세요. 최재형 목사입니다.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 이제 2시 정각에 수심의가 개최되는데 미리 아는 기자분들도 계셨고 보도의 일부 레거시 미디어에서 기사가 나갔습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저는 참석을 안 하고 저의 대리인인 우리 옆에 계신 유재율 변호사님이 제 전권을 위임받아서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. 제가 들어갔을 때 이익이 있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 취해지는 이득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변호사님과 우리 보도 멤버들이 교차 검증을 하고 수많은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수심의 위원들이 거의 다 전문적인 분들입니다. 법조인들 출신, 또 법대 교수들, 또 전직 이런 뭐 검찰 간부를 지낸 분들,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의 민간인들입니다. 그런 분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혹시 최재형 목사 스스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까봐 그런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상 또 제가 최대 45분까지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비판과 예리한 지적 또 검찰이 준비해온 그런 자료들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에서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. 그래서 또 논리 모순에 내가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변호사님이 완벽하리만큼 법리적인 해석과 추가적인 자료들 아주 굉장히 저희 쪽에 유리한 추가적인 자료들 영상 자료 또 음성 자료 또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가지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고요. 저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라고 우리 변호사님한테 전권을 위임을 했고 나머지 세 개 혐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주거침입 이 세 개로 저쪽이 또 그것을 기소를 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은 또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 변호사님한테 전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또 방점으로 방어하고 반박할 준비들을 오늘 다 해오셨고 여러분에게는 보안상 배포가 안 됨을 양해를 구해드리고 우리 유재일 변호사님은 제가 그동안 이 사건을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봤을 때 최재형 목사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 검찰이나 경찰의 포토라인에 섰을 때 정말 발언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콕콕 적중하는 어떤 법리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이런 걸 많이 내가 평을 듣는데 그 모든 덕택이 바로 저의 옆에 있는 유 변호사님 덕택입니다. 사실 그래서 저와 함께 디올백 사건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마지막 피날레 방점을 찍는 날인데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도 제가 안 들어가는 것이 훨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권면도 마지막으로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오늘 우리 유 변호사님만 수사심의원에 잠시 후에 들어갑니다. 우리 변호사님이 들어가시면 차분하고 특유의 차분함과 냉정한 논리, 법리적 해석, 또 반박력 이런 걸 가지고 꼼짝없이 수심위원들과 검찰들에게 저희의 주장하는 말을 잘 피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 변호사님 발언인데 제가 대신 받은 거는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직접 들어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피하셔서 그냥 잘
갔다가 잘 나오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 정도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잠시 맡겨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류재열 변호사입니다. 사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들, 그리고 조금 있다가 뉴스에 나가는 것들 수심위 위원들이 다 보시거든요. 긴 시간 동안 수심위가 있기 때문에 수심위 위원들이 다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발언을 삼가는 게 수심위에서 저희가 바라는 결론을 얻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, 오늘 수심위를 보면 희한합니다.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합니다.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까? 네.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도 한심한데 참 걱정입니다. 그렇지만 저는 변호인으로서, 어떻게 보면 오늘은 변호인으로서의 위치를 내려놓고 신랄하게 최 목사님을 공격할 수도 있고, 제 양심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, 증거를 바탕으로, 법리를 바탕으로 수심위 위원들께 청탁이 있었다,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왜 아니냐,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. 제가 발언을 좀 삼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